최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대구 상공회의소가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의 대구 이전을 건의했는데요. 국회에서 중소기업은행 본점을 대구에 둔다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박석 기자입니다. 1961년 설립한 중소기업은행은 기업금융을 지원하는 국책은행으로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 발전에 자금줄 역할을 해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즉 IBK 기업은행의 본점을 대구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중소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을 대구광역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 속에서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소기업은행 등을 비롯한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구 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은행이 대구 발전을 이끄는 데 가장 적합하다며 이전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지역의 경제계 많은 분들이 이 중소기업은행이 대구에 왔으면 좋겠다고 요구하고 있고 또 그만큼 상황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또 윤 의원은 중소기업은행의 대구 이전 이후로 중소기업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대구의 중소기업은 19만여 곳으로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9.95%에 달했고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67만 4천여 명, 비율은 93.92%로 전국 8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이 대구로 이전하면 2014년 이전한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과 해외 판로 지원이 가능하고 지역 세수 증가와 양질의 고용 확대도 기대됩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중소기업은행을 유치하려면 지역정치권과 대구시가 공동의 전략을 마련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C 박성입니다.